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 이게 왜 안 되지? 한 번밖에 안 쓴 건데. 간만에 갔다가 이게 뭐요? 물어줄게요? 당연히 물어드려야죠. 혹시 딴 건 필요한... 없어. 일단 꼬물 다시 갖고 오려면 다시는 연락 말어. 사람이 말이야. 아이 외로워. 내일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이랑 가신 모양인데 기분 잡치셨겠네요. 죄송스러워서 어쩌나. 아이 줘봐. 회장님 항상 애로와 하시는데 골프가 아니고 소소하게 캠핑하는 취향이시면 제가 물건이 아니라 여성분 소개를 한번. 아시다시피 제가 등산의 회장이라. 돈 들자니요? 돈은 아주 조금. 문 닫아. 택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콜입니다요. 살펴가십시오 회장님. 대근아. 그 새끼 한마디도 하지마. 깐돌이 회장님이 누구야? 그만 좀 뒤져봐라. 잠도 안 자냐? 단골 고개. 바람 피는 놈들 하나같이 회장님 부장님 해놓는다며. 여자 이름 안 쓰고 어디서 맨 끝단 소리만 듣고 댕기는지. 언니 결혼 안 한대요. 하지 마라. 뭔 개소리야? 소리야? 은강이 결혼 안 하려나 봐요. 똥구멍 불날 때 알아봤어. 똥구멍 불났대? 말하자면 길어. 똥구멍 불났다고 안 하겠대? 불난 건 모르겠고 그놈 바람펴. 불난 거 맞네. 너 나와. 그만하자 언니. 이렇게라도 해야 끝날 것 같아서 까발리는 거야. 사실이야? 그 새끼 합격하자마자 딴 년 만났고 딴 년 임신했고 결혼 날짜 잡아놨고요. 완전 초스피드네. 내 이놈 새끼를 착살내. 착살. 아니 형, 형 때리면 안 돼. 너 바로 폭행자 형수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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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이 가만히 있어봐 형. 꼭 이래야겠네. 꼭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려야 속 시원해? 이렇게 안 하면 포기 안 되니까. 임신한 건 언니도 몰랐지? 야 오해라니까. 나 피해자야. 스토킹 당했다고. 그 누나가 나 쫓아다닌 거야. 결혼 날짜 잡아놓고 이러면 어떡하냐. 야! 이리 와! 애기야 나 나중에 전화할게. 잡아라! 야! 야! 잡아라! 이리 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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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시 안 나게요. 이리로 봐. 감히 제 딸 갖고 놀자 버려. 형 안 된다. 아니, 에라 이 벼락 마저 돼질 놈. 내 딸이 4년 동안 죽으라 뒷바라지 했구만. 그 공도 모르고 딴 년하고 바람을 펴. 진짜 그만. 그만하세요. 저런 놈 상대해봤자 우리 은강이의 피마요. 네 놈이 샀을 줄 알아? 아, 하나 떡이다. 하늘을 내려다보고 있어. 야, 언제고 내 택시 한번 타는 날 있을까봐. 아유 형 좀 가 그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이래서 잃을 것 없는 것들 상대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쬐기냐? 너네 식구 전부 거머리냐? 연애하다 헤어진 게 뭔 죄라고. 아 때리네 또 때려. 아 아 아이씨! 피 막힐! 아이씨! 창피해서 못 살아 진짜! 다 늙은 딸년 시집간다고 동네방네 자랑쳤구만! 아 고향 친구들한테 뭐라고 둘러대냐? 사위놈 바람피워서 파토났다 그래? 에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남자한테 차여 이 바보 등신아! 죄송해요 남자한테 차여서.
오줌 못 났으면 남자가 바람을 펴. 애비가 바람둥이니 딸년이 죄받지. 뭔 개소리야? 갖다 붙일 때다 붙여.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애들이 알고 삼촌이 알아. 아이고 등신. 남자 하나 뭐 뒤어잡고 바람피게 만드냐? 그만하세요. 그럼 형 바람핀 건 뭐 형수님 잘못이에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은광이 심정 어떻겠어요? 일로 나와봐. 이럴 거면 뭐하러 집에 와서 인사하게 만들어? 어? 갈비찜까지 해서 바쳤구만. 한우 아니라 부적 닿잖아. 내일 모레 마흔이나 됐냐니? 남자 바람난 줄도 모르고 지 혼자 좋아가지고 해볼래. 나와봐. 은강 씨. 지 서방 좋아하겠네. 아버지가 오리백숙 해줬다고. 아, 부려 먹으려면 잘 먹여야지. 알아서 잘 먹어요. 자다 깨서도 먹고. 먹을 것만 보면 껄떡껄떡. 왜 그렇게 껄떡대는지. 너희 아버지도 어지간히 껄떡댔다. 이상하게 남자들이 우리 집만 들어오면 껄떡대. 뭘 먹고 커서 그래야. 응? 한창 껄떡댈 땐 아무리 쑤셔넣어도 위장 밑바닥도 안 깔리고 아주 허전헌기요. 이제 밑바닥 좀 까셨어요? 깔고도 남았지. 그럼 뭐해. 쑤셔넣은 보람도 없이 빼짝 말랐는데. 지금이야 나이 살쪄서 그렇지 젊어서는 남들이 굶기는 줄 알았다니까. 백구탱이처럼 말라서는. 지서방도 그래. 먹는 거에 비해 너무 안 쪄. 난 물만 먹어도 찌는데. 내가 왜 껄떡댔는지도 모르지? 예전부터 시집살이 할 때가 제일 배고픈 법이요. 안 눈치 봐보는데 살찔 리가 있나? 당신이 언제 시집살이를 해요? 시집 오지도 않아놓고. 로또요, 로또. 징글징글 안 맞아. 아주 그냥 대놓고 안 맞아. 아유, 외로워. 응? 예.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또 큰 돈을 보내주시고. 예? 사돈 어르신 덕분에 저희 아버지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셨어요. 천만 원이나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예, 예. 분명 천만 원이라고 하셨지? 7만 원, 10만 원 아니지? 내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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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택시! 거기 아파트 단지가 워낙 커서 입찰 경쟁도 셌고요. 여기저기 업자들이 껴가지고 말도 마세요. 사기치는 놈들도 많았어요. 다음 주에 철거 들어갑니다. 기름장! 나중에 통합시다. 네가 날 속여?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쳐! 어떻게 천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빼돌려? 네가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인들. 죄송? 나 아직 살아있어? 나 고물상 이렇게 눈 벌리 뜨고 살아있는데 헐려난 까딱이를 몇 개 먹어? 사람이 말이야 이건 횡령이야 횡령! 당장 고소고발 들어가시오! 저기 회장님 가만히 있어요. 직원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공급 횡령이 말이 되냔 말이오. 오직 생각해. 아버지! 아버지! 집에 가서 얘기해요. 이러다 혈압 올라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겼지. 은혜도 모르고 말이오. 왜 그랬어? 잘 좀 하지. 이게 뭐야, 아버지 열받게. 집에 와서 얘기해. 아버지 가세요. 이렇게 끝나고 직방으로 들어와.
투자들 하세요. 전화하면 외근 나갔다고 해요. 사장님 피! 직원들 봐요. 빨리요. 어디 가요? 여기 가요. 제일 가까운 바닷가. 사장님 저기요. 여기 소주 맥주 가게 1병하고요. 조개탕 하나 주세요. 아, 네. 우리 소맥해요. 대리비 내가 내요. 사장님 손. 저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어요. 사장님 월급이 왜 몽땅 회장님 앞으로 들어가요? 한 집에서 하니까 생활비도 그렇고 애들 학원비랑 전부 장인어른이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사장님 개털이네요. 수중에 비자금 하나도 없죠? 나이 50 되도록 수중에 돈 1,000만 원 없으면 꽝이에요. 따박따박 월급 타서 직접 생활비도 주고 애들 학원비도 주고 큰소리 치세요. 죽으러 일해봤자 티도 안 나잖아요. 애들도 전부 할아버지 덕에 사는 줄 알걸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아, 킹받아. 니까지 게 어쩔 티비?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당해서 완전 내배째라잖아요.
솔직히 월급도 딴 데 비해 되게 적어요. 단순히 액수로 말할 순 없고 나중에 회사 물려주신다고? 그 짠돌이가요? 아닐걸요? 회사 직원들도 전부 수근내던데요. 악착같이 모은 재산 사위 안 줄 거라고. 무슨 서울대법대가 이래. 지금부터 권리 제대로 찾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아유, 외로워. 혼인 새끼가 다 키운 기여. 아니 벌써부터 저러니 나중엔 날 회장 취업도 안 하고 회사도 말아먹을 기여. 이미 말아서 후루룩 짭짭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에휴. 간도 커. 천만 원씩이나. 나한텐 겨우 30조 넣고 들어서 싹싹 빌라 그래. 어디서 감히 도둑질이야. 초은신어. 사장님, 우리 2차 가요. 카드 적립이요. 아, 이거 2 플러스 1이죠. 미리 갖고 왔어요. 기프트 이거 사용할 거고요. 봉투 100원이죠? 두 장 주세요. 1장이요. 편의점 알바도 했거든요. 대실이요. 방금 잘 되는 좋은 방 주세요. 주바도 잠깐 했었거든요. 따라와요. 뭐 하세요? 사장님, 참는 건 딱 여기까지. 막 들이받아버려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식구들 전부 서울대업대를 개밖으로 취급해. 연락 킹받아. 오늘부터 화 들이받자! 들이받자! 들이받자!
은강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 넌 잘못 없어. 정강 힘내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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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야야야. 아우. 이게 자꾸 떨어진다 이게. 어디 갔었냐? 전화해도 안 받고. 네 속이 속이겠냐? 이리 와. 너 기다렸어. 두 캔밖에 못 갖고 왔다. 아유. 수퍼에 외상이 너무 깔려서 미안하더라. 아껴 먹을게. 걱정 마. 다 마시면 내 띠가 떠올게. 우리 누님 뭐지? 이러면 두 캔은 외상 줘. 어, 야, 너 웃었다. 어? 뭔가 앞으로 남자 만나면 너무 잘해주지 마. 네가 착해 빠져서 뭘 모르는데 남자한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잘해주면 전자동으로 엄마로 인식한다며. 누가 그래? 은산이. 아야, 걔는 뭐 연애도 안 하면서 모르는 게 없어. 맞아, 뭐 남자 따라 다르지만 그건 남녀 사이 망가지는 지름길이야. 대체적으로다가 잘해줄수록 뒤로 뺀다, 철없는 놈들이.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아냐? 그 세월이 지나면 그 엄마 같은 여자가 그렇게 그리워. 아, 형수님도 그러지 않디. 너무 예쁜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고.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그 말이지. 돈이고 마음이고 예쁜 쪽이 아프기 마련이거든. 삼촌 때문에 웃는다. 웃어 웃어. 별거 아니야. 어? 힘들 때 웃는 게 인류야. 힘들다고 어디 가서 혼자 술 마시지 말고. 남자가 혼자 술 마시면 마음이 외로워 보이는데 여자가 혼자 술 마시고 있으면 몸이 외로워 보이는데. 그래서 그 대도하는 놈들이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막 찝찝대는 거래. 삼촌은 아는 것도 많아. 남녀 문제만. 술 마시고 싶으면 삼촌 불러. 아이고,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상처만 받니?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삼촌은 뭘 바랬어? 내 마음이 간 만큼 그 마음도 오기 바랬지. 그게 안 채워지니 상처받고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푹 빠져야 사랑인데. 은강아, 이것도 다 지나간다. 자유씨, 자유 다녀왔다고요. 나보십시오.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주무셔. 얼른 올라가. 어디서 이렇게 술을 퍼마셨대? 자유라! 자유라, 나와보세요! 나왔다, 어쩔래?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집 사입니까? 모심입니까? 왜 그래, 진짜? 몰라, 빨리.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촌스럽게. 밑에 직원들 앞에서 깔아뭉개고 개챙피 주시니 속 시원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킹받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 장인어른 껍데기를 뺏겨 먹었습니까? 저 돼지 껍데기도 안 먹습니다. 느닷없이 껍데기 타령은. 껍데기는 제가 뺏긴 게 아니고요. 장인어른이 제 껍데기 뺏긴 거 아닙니까? 홀라당? 이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왜?
잘못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잘못 먹었습니다. 저 17의 장인어른 만나서 32년 동안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좋은 차 한번 못 타보고 저런 꼬물딱지 타고 다니면서 죽어라 일한 것만 해도 얼마나 진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발도 없어서 죽도 못 드신다는데 아니 뭐 이빨 하나 해드린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저 20년 넘게 이 회사에 뼈를 갈아묻었습니다. 제가 이 진암처리가 1,000만 원짜리도 안 됩니까? 진짜 할 말 아닙니다. 나한테 허락을 받았어야지. 말도 안 하고 1,000만 원이나 횡령해.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달에 꼴난 200번 하는 것도 눈치 보게 하고 그것도 잘 받았다 감사하다 꼬박꼬박 인사시키면서 1,000만 원 잘도 좋겠습니다. 뒤통수 맞으셨다고요? 전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 양옆으로 다 맞았습니다. 어머, 어머, 자기가 자기 때리는 것 좀 봐. 병이야. 병원 가봐야 돼. 회사 물려주신다는 말도 뻥이죠? 저 아빠진 거 다 압니다. 지금 내 앞에서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빠락빠락 술주정이야? 아우, 왜 누워? 아이고, 술 취하면 개라더니. 개요? 장모님은 사이가 개로 보이십니까? 어머, 아니 왜 저래 진짜? 저 술 취하면 개라는 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원래 그런 말이 있다고. 서울대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 그것도 몰라? 존 싫어. 왜? 저 촌놈 맞습니다. 어쩔 TV. 저번에 장모님 회사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처갓집에 얹혀 사는 머슴 주제에 고분고분 줄 잘 서라 그러셨죠? 어느 줄에 설까요? 장모님 뒤에 설까요? 장인어른 뒤에 설까요? 어머, 어머, 아니야. 내가 언제. 쓸데없이 머리만 좋아. 이 회사 실주회장은 나야, 나! 내 말 안 들으면 넌 개털이야! 이러셨잖아요! 빨리 끌고 올라가! 저 당신도 들어가요. 술게만 얘기해, 술게만. 아. 들어가요. 제갈 소리입니다, 제갈! 쩌쩌쩌쩌! 자이러라! 나보세요! 저 피하시는 겁니까? 자이러라! 누가 이거! 저저저 그건 뭐가지 잘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뭐지? 결혼하기로 해놓고 배신 때리면 혼인 빙자 가늠요? 그거 없어졌어요. 걸고 싶어도 못 걸어요. 삼촌이 그런 것도 알아요? 얘 남녀 문제 전문가야. 공부만 했으면 뭐가 돼도 됐을 건데. 얘 시끄럽게 해봤자 쌍방 개 창피지. 저 미친 개한테 물렸다 하고 넘어가. 가시 좀 발라봐. 발라먹어. 안 그래도 열통 내주겠구만. 생선가시를 발라달래. 눈치코치가 없어. 나 꼬실 땐 잘도 발라주더만. 뭔 새소리야. 내가 언제 발라줘. 발라줬습니다, 양반숙 씨. 이 조대병이 꼬실 때. 그래서 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팔자 피겠구나. 피기는 개코나. 그럼 생선가시에 넘어갔어? 나 이뻐서 넘어간 거 아니고? 개소리야. 네 형수는 가끔가다 개소리를 참 찰지게도 하더라. 내가 발라줄게. 까불지 마. 마누라 개무시했다가 고독사나 당해. 넌 언제 들어왔어? 너도 남자 잘 만나. 네 언니 꼴 나지 말고.
은산이 달라요. 달라야죠. 4년 동안 공들인 거 죽서서 개줬지. 쟤는 죽만 쓰면 개 못 줘서 한 달이야. 친구 신랑도 지가 있어야지 뭐하러 친구를 줘. 준 거 아니고 애초에 게임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이런 집구석에서 말이나 돼? 드라마 같은데 보면 부잣집 남자가 가난한 여자랑 절망 결혼하더라. 그건 드라마고요. 나 독립하려고. 내 또래들 다 혼자 살아. 집도 좁은데. 그리고 우리 집은 결혼 전까진 절대 독립 안 시키는 게 가훈이다. 독 가서 말해. 보상 때문이라고. 여기 재개발되면 세입자들도 보상해준대. 식구 수대로 보상금도 더 주고 아파트 입주권도 우선적으로 준다는 말도 있더라. 어떡하든 버텨야 돼. 엄마 말 들었지? 아니 그럼 저도 껴있는 게 여러모로 유려해야겠네요. 월급 좀 탄다고 돈 쓸 생각부터 하지 말고 알뜰히 모아서 시집 가. 시집 안 간다고 말하는 것도 지친다 지쳐. 안 가긴 왜 안 가? 없는 것들이 남편 덕이라도 봐야지. 혼자 살 능력도 없는 것들이 혼자 산대. 야! 밥상 치우기 전에 빨랑 나와서 밥이나 처먹어. 나이나 적나? 내일 모레 마흔이야, 마흔. 마흔 아니라고 했지? 야, 은가. 아유. 아, 은강이 나이 얘기 예민해요. 나이 얘기는 다 예민해. 아, 자기도 내일 모레 70이라면 좋아? 제가 이 집 사입니까? 머슴입니까? 전기통수, 안통수, 역통수 양옆으로 다 맞았습니다. 회사 물려주신단 말도 뻥이죠? 아유, 외로워. 제가 할 소리입니다, 제가. 아버지, 식사. 넌 뭐 헌기야? 네 서방이 애비한테 엉기고 회사 다 말아먹는 동안 넌 뭐 헌기야? 사람이 말이야, 갖고 나가! 오셨어요. 사장님은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새로운 경리죠? 네. 새로 와서 잘 모르나 본데 앞으로 사장님이 어디로 송금하거나 돈 쓴다 하면 회장님께 먼저 말씀드리세요. 왜요? 왜요라니요? 그래야 할 이유가 뭔데요? 죽어라 일하는 건 사장님이세요. 이 회사 오너는 회장님이세요. 사장님 불쌍해요. 사모님이라도 사장님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의 집안일에 참견 말고 격리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9번 문제는 정답 뭘까요? 힘들어 기요? 텔레비전의 마음을 표현한 말로 알맞은 것을 기호로 쓰시오. 기호 맞았어. 얘 공부하는데 냄새 나게. 아 죄송해요 선생님. 아닙니다. 자 들어가자. 괜찮니?
괜찮아. 그깟 놈 잊어버려. 미풍 아빠도 힘내라고 전해달래. 파이팅! 아버지, 아버지! 사발은 좀... 외로워서 그리야, 외로워서. 저 있는데 뭐가 외로우세요? 내 형 믿으세요. 장부 검사도 그만하시고요. 믿게 해야 믿지. 공금 횡령이나 하는 놈 뭘 믿어? 회사까지 찾아가서 직원들 앞에서 소리 지르신 건 너무하셨어요.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사돈 어르신 이빨 때문에 그런 건데. 이빨 아니라 이빨 하랩이라도 그리야. 공금은 절대 안 들은겨. 나라에 끌려가는 놈들 봐라. 다 공금 횡령이지. 게 들킨 게 천만 원이지. 안 들킨 건 얼마인지 못 치게 안 함. 내 형 우리 집 사람 된 지 30년 넘었어요. 회사 일한 지는 20년 넘었고요. 아시면서. 안다고 생각했지. 그러다 뒤통수 오지게 맞은 기요. 허튼 짓 할 사람 아니에요. 제가 장담해요. 나도 장담하다가 손가락에 장지지게 생겼어. 그래도 아버지 꿈 이뤄준 사람이잖아요. 뭔 꿈을 이뤄줘? 의대 아들, 법대 사위. 그 법 때문 뭘이야. 고시를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래서 회사에 들다 놨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잘한 거예요. 직원들 앞에서 매형 얼마나 쪽팔려요. 쪽은 내가 팔렸어. 알지도 못하고. 전원 있네. 사비가 등쳐먹어도 모르는구나. 직원들이 얼마나 날 핫바지로 알았을끼요. 너 얼마 버냐? 어림없어요. 너 여자들 눕혀놓고 응? 주사 놓고 기계로 밀어대는 거 지겹다며? 회사 맡아서 샤. 의사보다 낫을끼요. 전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전 그러시면 회사 오래 한 사람한테 맡기면 남은 절대 안 돼. 다 들어먹는다. 그러니까 매형밖에 없다고요. 너 빨리 아들 하나 만나. 나 죽기 전에 교육시키려면 급이야. 문이 있잖아요. 미쳤남.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한테 왜 냉겨. 피가 왜 안 섞여요. 똑같은 손주인데. 성이 다르잖아. 성이. 불이야 죽었어. 아니 그랬으면 응? 바로 쫓아와서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여차저차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응? 바짝 엎드려야지. 어디서 감히 사람이 말이야. 말도 말어. 아버지랑 나랑 잠 한 숨 못 잤다. 부들부들 떠느라. 자넨 부들부들 방귀 뀌느라고 못 잤지. 노란병 걸려 죽었어. 냄새도 냄새인데 소리 좀 못 치게 조절해봐. 소리가 왜 그따구요? 아 그게 내 맘대로 조절돼요. 갈 때 나 좀 보고 가. 사장님 기다리다 갑니다. 150살이나 먹었으면 흥 급깎어 하세요. 직원들 아무도 사장님 흉 안 봐요. 다들 회장님 욕해요. 사장님 파이팅! 내일 뵐게요. 어디서 뭐 하길래 연락도 없어? 어떻게 아버지한테 술주정을 하냐? 빨랑 들어와서 잘못됐다 빌어.
미풍 엄마 결혼 전에 인기 좋았다며 유학 가서도 남자 많았던 것 같더라. 누가 그래요? 나도 다 듣는 데가 있어. 자기 말이야, 이태리 유학 갔을 때 인기 좋았지. 남자들도 많고. 남사친들은 많았지. 사귄 적은 없고? 비밀.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전에 다 말해줬구만. 그때가 아버지 사업이 한참 바쁠 때라 빨리 들어와서 일 도우라고 해서 학위 딸 때까지 안 들어간다 버티면서 공부했어. 언놈이 있는지 없는지 볼 틈도 없었다 뭐. 그 갑자기 궁금해? 어? 아니 그냥. 은광 씨는 어떻대? 말은 괜찮다는데 은광이 속을 잘 안 털어. 뭐든 혼자 견디는 스타일이라. 하루아침에 정리 안 될 거야. 4년씩이나 만났는데.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여자들 그런 거 있어. 차여도 찼다고 뻥친 게 여자들인데. 잘해줘. 세상에 믿을 친구 자기밖에 없잖아. 그래야지. 시어머니랑은 별일 없니? 어. 잘해드려. 기분 상하지 않게 비위 잘 맞추고. 무슨 비위까지? 어른한테 잘해서 나쁠 거 없어. 그래야 고소방도 좋다 그래. 결혼도 못할 거 고소방 때문에 한 거잖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뭐가 꿀린다고. 저희 고소방이 뭐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 그래. 괜히 말실수하지 말고. 어떤 거? 그냥 뭐든. 살다 엄마. 몰래 왔다 가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 여기다 두면 누가 훔쳐가. 몰랐다. 밥 먹었어? 아빠 차 갖고 왔는데 어디 가서 마시는 거. 몰랑 택시. 이거. 은별아. 문 꼭 잠궈. 뭔 일 있으면 아빠한테 직방으로 전화 때리고. 알았지? 내가 돈이 어딨어? 뒤져봐. 뒤져서 나오면 맞을게. 아이, 애를 저런 고시원에 냅두면 어떡하냐? 어디 원룸 깨끗한 거라도 얻어줘야지. 보증금이라도 해줘. 월세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돈 벌어서 다 뭐해? 월급도 미리 차압당한다. 너 때문에.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못 받고. 너 때문에. 오셨어요, 형님? 내가 네 형님이냐? 형님 소리 빼라고 했다. 들어가 있어. 어제 차 막기 전에. 저기 김치부침 게 좀 붙여달라. 저걸 확 그냥 씨야! 이 새끼 얼굴에 부침개로 붙여버려 그냥. 하지마! 너는 저놈 차 맞을까봐 벌벌 떠냐? 네 새끼 저런 데서 사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은별인 자기 같은 아빠가 있지만 쟤 나 아니면 아무도 없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시부리냐? 네가 쟤 엄마야? 쟤가 네 아들이야? 너 이번 주까지 돈 해놔. 알았어? 아! 아! 먹고 죽을 애도 없다고! 깨물고 있어, 저거 그냥. 뭐라고? 아니.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세요? 오늘은 꼭 들어오세요. 들어갈게요. 이따 정리하고 퇴근하세요.
초롱 최희석 상무님 오면 아까 그 서류 전해주고요. 댁으로 가시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뭐하러 왔나? 오갈 데 없으니 왔겠지. 잘한 기여 못한 기여 어떻게 생각이야? 아 외로워. 빨리 할아버지한테 잘 못했다 비세요. 그날 제가 있었으면 가만 안 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오시잖아요. 어디서 대도 않게 지혜비 편을 들어? 지금 먹고 쓰는 게 누구 덕인디? 그건 아버지가 이런 값이잖아요. 뭐야?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들 아니라고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 나도 지씨라서 믿겠네요? 할아버지도 저가 살했다면서 아버지랑 똑같은 입장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얘가 시방 뭐라는겨? 너까지 왜 그래? 어쩜 딱 지혜비 닮아가지고. 아버지 아들이냐 아버지 닮죠. 얘 저녁 뭐 먹었냐? 안 먹었어요. 굶었어요. 아버지도 못 들어오는데 자식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효자 났다. 우리 아버지 개불 먹도 부려먹고 삼촌 아들한테 다 물려준다면서요. 똥줄 바지에 고생한 우리 아버지만 불쌍해요. 할아버지 재받아요. 똥줄 바지개가 뭐야?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어디서 배웠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쓰면서. 넌 들어가서 공부나 해, 쬐끔한 게. 엄마도 정신 차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빼먹는데 엄마도 아버지를 안 빼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모란 게 뭔데? 아무리 남자에 미쳐도 그렇지 애를 고시원에 내쫓냐? 네 마음이 그렇겠다. 말만 고시원이지 요즘 고시생이 어딨어. 맨 술 처먹고 이상한 놈들만. 난 아빠 자격도 없어. 방학간 해줄 돈도 없고. 그러게 뭐하러 그때 결혼해가지고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홧김에 그 여자랑 장가하냐. 그랬다가 덜컥 애가 져서 같이 산 거고. 사람이 홧김에 뭘 하면 꼭 후회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려도 안 듣더니. 내 새끼 가졌다는데 어떻게 버려. 책임져야지. 쓸데없이 책임감만 강해가지고. 그 뒤로 결심했어. 전부터 껴안고 문대난이 있어도 아무 여자하고 안 그런다고. 네가 아주 학을 뗐구나. 형. 형수한테 말해서. 여기 잠깐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뭔 힘이 있냐. 네 형수 기분 좋을 때 슬쩍 떠보든가. 내 흉 봤어? 그럴 리가. 한잔할래? 자다가 뭔 술? 은별이 말이야. 아, 지금 고시원에 있다네. 대근이 안쓰러워 죽는다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어림짝도 없어. 그렇게 뭐하러 이혼할 때 그 옆에 한 대한테 돈을 다 줘요? 빚까지 내서.
바람난 옆에도 뭐 이쁘다고. 이뻐서 좋냐? 애 책임지라고 줬지. 그래도 돌은 삼촌이 콱 틀어지고 있었어야죠. 남자한테 빠진 년이 지 자식 거둘 것 같아? 당장 가서 달라 그래요. 자기가 받아올래? 그런 거 잘하잖아. 받아오면 얼마 줄 건데? 2:8. 5:5. 한 만나나 봐야겠네, 이 옆에네. 삼촌도 가만 보면 지팔자 지가 꼬는 스타일이야. 여자로 치면 아주 센 팔자. 좋은 맛이 들어와. 아, 들어가 봤자야. 형수 말 맞다. 팔자 세니까 친엄마한테 버림받고 형네 집 대문 앞에 버려졌지. 대문 앞에 갔다는 건 아버지지. 우리 엄마 눈치 보느라 안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가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눈칫밥 먹느라. 그거 보니 큰어머니 마음 드니까 가. 남편이 바람 피워난 자식인데 뭐가 이쁘겠어. 내쫓아가는 게 어디야. 형 덕에 살았지. 다른 형들이 다 미워해도 형은 날 꼭 챙겼잖아, 지금까지. 너 우리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 두 번이야. 갓난쟁이 때하고 또. 스톱. 그 얘기는 하지 말자, 형. 에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가 아니고 아예 안 들어가셨네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개웃기죠? 아, 사장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웃긴 거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그날 고마웠어요. 술같이 마셔줘서. 언제든 술친구 필요하면 콜. 사장님, 필름 안 끊겼죠? 우리 모텔 갔을 때요. 누가 들으면 괜히 오해해요. 아무도 출근 안 했어요. 모텔에서 우리 뽀뽀했는데. 예? 진짜요? 네. 아, 죄송해요, 은산 씨. 제가 실수했어요. 아닌데. 내가 한 건데. 은산 씨가요? 왜요? 왜는요. 하고 싶어서 했죠. 설마 노동청에 신고하는 건 아니죠? 이거 돈하고 반지. 이렇게 돌려받는 게 맞는지. 결혼 파토나스니 돌려주는 게 맞지. 집에서 난리 나셨겠다. 인사까지 왔는데. 저녁에 미풍 아빠 불러 밥 먹을까? 아니야, 나중에. 걱정 많이 해. 착해 빠진 은강 씨 속 많이 상할 거라고. 갈게. 심부름할 거 있으면 전화하고. 알았어. 은강아, 잠깐만. 사장님, 오늘 미팅 2시간만 미루면 안 될까요? 예, 고마워요. 가자. 어딜? 와봐. 아니야, 아니야. 됐어. 기분 전환해. 난 찝찝할 때 구두 사면 풀리더라. 골라봐. 안 그래도 돼. 여기 되게 비싼데잖아. 나 이런 거 안 신어. 말 많네, 거. 내가 골라줄까? 이거 어때? 하지 말어. 비싼데. 어허, 신어보기나 해, 얼른. 그럼 그거 말고 이거. 높은데 되겠어? 한번 신어보게. 뭘 미한다고 싫다더니. 그래, 이딴 것도 신어보고 세상도 내려다봐. 어때?
맞춰야지. 입어봐, 이것도 선물. 돈 많이 써서 어떡해. 걱정 마, 집 팔아 왔어. 은강아, 들어갈게. 대박, 너 진짜 몸매 끝내줘. 맨날 우중충한 색깔만 입지 말고 이런 것도 입어. 에라이, 턴 김에 털자, 까짓 거. 뭐해? 가방 바꾸자.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비싼 거잖아. 내 건 싸구려야. 이럴 때 눈 딱 감고 받아. 남자한테 한번 차일만 하다야. 명품 가방도 생기고. 이거 새벽부터 줄 서도 못 사는 거 알지? 알아. 진짜 받아도 돼? 마음 변하기 전에 빨랑 받아. 난 많이 있잖아. 이렇게 하고 소개팅 나가자. 나 아닌 것 같아. 너 맞거든요? 좋은가? 이별 한번 했다고 호강한다. 너 이혼하면 찾아줄게. 진짜다? 바다야. 아유. 있어. 미안해요. 아, 미안하게. 얼른 들어가자. 이놈의 문턱. 마누라를 그렇게 애껴봐. 내가 허리 아프다 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터니 대근이가 귀하긴 귀하네. 애 아픈데 쓸데없이. 무거운 거 들지 말라니까. 야간 상하차 작업이 돈 된대. 이게 다 그놈 때문이다. 너 이렇게 허리 작살낸 놈. 넌 그 얘기 하지 말라지만 너 그때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데 죽은 줄 알았다. 여자 하나 때문에 아주 작살났잖아. 다 지나간 과거야. 이게 과거냐? 현재 진행형이지. 그놈 어디 산다 그랬지? 몰라. 잊어버렸어. 웬수는 택시 타다 만난다고. 이 언제고 내 택시 한번 타는 날 오겠지. 두고 봐. 아작을 내버릴 거다. 먹어. 초밥이야. 미안. 그래도 까발린 건 후회 안 해. 밥도 못 먹었지. 내 마음이 아리다. 우리 자주 갔던 노량진 24시 백반집에서 보자. 기다릴게. 그놈이지. 나가지 마. 언니!
죽이는데? 바다씨 들어오는 줄 알았다. 앉아. 우리 먹던 생선 백반 시켰어. 며칠 새 반쪽 됐네. 코 많이 다쳤어? 아, 진격의 자매들한테 맞은 데 또 맞아서 코뼈 나간 줄. 다행히 괜찮대 병원에서. 밥 못 먹었지? 뻔하지. 속상하면 밥부터 굶는 사람이. 그런 거 다 알면서. 왜 몰라. 4년이다, 4년. 먹자. 나도 통 못 먹었어. 아, 오늘따라 이 집밥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밥보다 누나랑 먹던 추억이 생각났겠지. 맛있다. 예전 그 맛이네. 항상 누나가 나한테 가시 발라줬는데. 힘들 때마다 누나가 여기서 밥 사주면서 용기 줬는데. 나 합격한 거 누나도 맞아. 죽어도 누나 못 내줄 거야. 안 내줄게. 저기 있지? 부탁 하나만. 누나가 우리 애기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결혼 안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그렇다고 얼씨구나 하지 말자. 이럼 사람 새끼가 아니지. 애까지 가졌는데 안 그래? 애만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확 걷어치겠구만. 누나가 나 스토커했다고 말 좀 해주라. 그냥 누나 혼자 나 좋아서 쫓아다녔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만하려고 나오라고 했니? 겸사겸사 밥도 먹을 겸. 처음으로 나한테 생선가시 발라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애기인지 너네 애기인지한테 스토킹했다고 증명서 달라고? 쓰레기. 난 그래도 네가 밥 먹자길래 좋은 마음으로 나왔어. 뭘 기대했는데. 온 식구 달려들어 사람 개패드 펴놓고. 아, 미안해. 그래. 그동안 정으로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됐고. 저번에 바다 찾아가서 무슨 말했어? 차원 씨한테 뭐라 그랬고? 말해봐. 무슨 말 했니? 그건 누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나보고 쓰레기? 누난 더 쓰레기야.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부부 사이에. 그만해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모를 것 같아? 처음부터 알았는데 모른 척 한 거야, 존심상해서. 아, 생각하니 또 열받네. 빌려 입었냐? 흉내낸다고 네 친구 되는 거 아니거든. 꿈 깨. 발버둥 쳐봤자 넌 짝퉁이야. 주둥이 찍기 전에 닥쳐. 나한테 짐 빚이나가 봐. 무슨 빚? 누나가 나 좋아서 준 거 아니야? 뭐라고? 맞잖아.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 누나가 좋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텔비 내주고 방값 내주고 용돈도 찔러줬지. 그거 안 갚아도 될걸? 법적으로? 내가 겨우 너 같은 거랑. 나 같은 거랑 결혼도 할라 그랬지. 하나만 물어보자 누나. 진짜로 나랑 결혼할라 그랬어? 그 나이에? 아이고. 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누나 못 낳잖아. 내일 모레 마흔인데. 애초에 게임이 안 돼. 까먹었니? 우리 아이? 지금 상황이 안 되니 합격하면 결혼하자고. 멋지게 결혼식하고 애기 낳자고. 네 주둥이로 내뱉은 거. 누나가 임신 공격 들어오니까 나도 역공격 들어갔지. 몰랐어? 몰랐구나, 누나. 조건도 형편없고 나이도 훌쩍 많은 누나. 그리고 결정타. 남의 남편 품고 있는 여자 뭐 좋다고 미래를 그리겠어. 나 공부모른 딸려도 그쪽으로는 잘 돌아. 그랬으면 더 멍청한 놈을 잡았어야지.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애들 논술을 가르치겠다고. 너 때리게? 너네 식구 전부 폭행으로 고소하려다 참았어. 더 치면 바로 경찰서 간다. 너 같은 놈. 때릴 값어치 쳤고 때리는 내 손만 아깝다.
하지만 고소해. 이것도 폭행이라며. 누나 때문에 내 결혼 깨지게 생겼다고. 우리에게 만나줄 거야 안 만나줄 거야? 이대로 나가면 후회할 텐데. 상관없어. 네 멋대로 해봐. 나쁜 새끼. 상담은 마치 깨질 것 같이 커지는 마음을 숨겨봐도 한 걸음 그대가 더 다가오면 뒤돌아설 수가 없어. 결국 난 또다시 흔들리죠. 가슴을 담지 못했던 너. 깨셨어요? 너 벌써 출근했어요? 어이씨, 시간이 몇 시인데? 좀 일찍 출근했어요. 해장국이요. 소주 두 병이나 드셨네요. 이런 데서 자면 허리 아픈데. 맨날 혼술하는 거 별로예요. 술친구 해준다고 했구만. 시키 전엔 드세요. 고마워요, 은산 씨. 고마우면 저 오후에 외출 좀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쩐 일이에요? 회장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사장님은요? 회사에서 열불나게 온몸 다해서 일하고 계시죠? 사무실에서 자고요? 그러신 것 같던데요. 돈이 있어야 호텔도 가시죠. 월급도 다 회장님한테 뺏기는데. 카드 있어요. 쓸 돈도 쓰고요. 죄송해요. 제가 격리라 쓸데없이 아는 게 많아서요. 잠깐 기다려요. 그래, 무슨 일로? 회장님, 캠핑하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캠핑카도 멋지고. 캠핑 가면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고기지. 그쵸. 근데 한겨울에 너무 춥고 눈 많이 오면 밖에서 고기 구워 먹기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뭘. 왜 참아요, 그 맛있는 고기를? 차 안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시게? 이거 파인애플 통조림 깡통이에요. 꽁치 통조림보다 크거든요. 제가 가위질해서 만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쿠킹오일로 깐 다음 캠핑수 있죠? 그걸 여기다 숯을 담고 이렇게 석쇠 올리면 끝. 혼자 한 점씩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진짜 되나? 그럼요.
저도 캠핑 좋아하거든요. 캠핑 몇십 년 하신 선배님한테 배운 건데 한 점, 두 점, 혼자 구워 먹기 딱 좋아! 회장님께 선물이요. 이거 아이디어네. 예? 이거 주려고 일부러 왔어요? 회장님께 장부 검사 받으러 왔어요. 그래. 뭐지? 이게 뭐요? 이게 그건가?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대형마트에서 완전 할인 받았어요. 뭐래? 몰라. 저게 아주 여시야. 탁 들어주고 돈을 안 주는 거야. 어디에 뭐 신고한다면서. 아버지, 들어가요. 아버지, 차 드세요. 뭐 하는데 이렇게 조용해? 장부 검사. 엄마 말대로 보통 아닌 것 같아. 어머니, 저 왔어요. 형님.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바쁘신 분이 어인 일로 행차를 하셨습니까? 야단 맞기 전에 와야죠. 세상에, 귀하신 며느리. 어떻게 야단을 친답니까? 눈치 보느라 솔솔 기는데요. 죄송해요, 어머니. 눈치 보게 해서. 한마디도 안 짓지. 엄마, 그만해. 넌 맨날 미풍엄마 편만 들더라?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회사 격리. 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가 어디서 봐? 그러게요. 호텔 과자라 맛있다. 넌 외국 유학도 갔었으니까 이런 거 많이 먹어봤겠다. 올케 집이 원래 부자였으니 많이 먹었겠지. 부자는 무슨, 쫄딱 망했는데. 엄마는?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결혼식 날 얘네 아버지 쓰러져서 결혼식이 장례식 돼버렸잖아. 손님들 초대해놓고 그게 뭔 난리인지. 좀만 참지. 성질도 급하게.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야. 뭘 아직도 벌렁거려. 죄송한데 어머니, 지나간 얘기 자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딸 자식 결혼식장에서 그런 일 버리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상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것을 꼭 입 길게 만들어. 넌 남자도 많았다며? 네? 학교 다닐 때 인기도 좋고 유학 가서 남자도 많이 만나고 그랬다던데? 한 인기 했죠. 그 소문이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네요. 올케 정도면 남자들 따르는 건 당연하지. 그 정도가 아닐 텐데. 유학 가서 동거하고 와선 입 싹 닫는 애들도 있다더라.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없긴 왜 없어? 은강이도 그러던데. 은강이가요? 언제 은강이가 그래? 했어! 저번에 만났는데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술술 불던데 뭐. 자기 유학 갔을 때 남자 사귄 적 없어? 넌 남자도 많았다며? 없긴 왜 없어? 은강이도 그러던데. 뭐? 아버지가 넘어지셨어? 아니, 어디를 얼마나 다치셨는데? 수술? 아유, 어쩌냐?
알았어. 바로 돈 보내줄게. 남식이 전세금도 올려줘야 된대. 오빠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줄은 아는기요? 맨정신도 아니고 취중에 할 소리 못할 소리 쏟아놓은 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온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뭔 조건? 만났다며? 그 얘긴 안 했지? 먼저 깽판 친 건 너지. 뭐 하는 거냐? 축하해. 사기잖아 이거! 딱 한 달만 살아요 우리. 날 협박하는 기야? 당장 하고 나가! 막 짓밟아도 찍소리도 못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거 알아요?